지현아 어때? 여기 여기. 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짠. 하나, 둘, 셋. 눈이 완전 입체감이 엄청납니다 여기. 구름만 보십시오 오늘. 오. 야.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야,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여기 가세요. 시각이 4시 58분. 지금 속초에서 나와서 삼산 앞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을 등반하려면 삼산 앞 주차장에서 5시 30분에 입산 시작입니다. 하시려면 여기 QR코드를 먼저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줄 많이 서 있네요. 주차장 내 주차를 하신 선방기계가 3만 전 외교소로 오셔서 주차에 등을 잡듯이 각판하여 세계 자연유산 한라산 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 시각이 5시 31분 입장 시작입니다. 들어오시고 화장실 들어오시고 삼반도는 전 지역이 유면 구역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고. 자, 오늘은 2022년 4월 3일 일요일입니다. 자, 마음이 좀 설레이는데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 한라산 등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 마음이 놓입니다. 일출 보러 가듯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평판항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날이 밝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괜찮죠? 네. 자, 뒤쪽에는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희가 동쪽을 등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굴도 안 보이네요. 택하고 비워놨는데. 성판항에서 속밭 대피소까지 4.1km입니다. 4.1km. 자, 지금 시각이 6시입니다. 성판항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완전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동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뒤로 보여드릴까요? 예. 날이 다 밝았죠. 해발 900. 성판항 주차장에서 지금 한 50분 오른 지점입니다. 향이치 보이시죠? 첫밭 대피소까지는 1.5km 남았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돼. 가시죠.
석박 대피소로 출발. 허리도 아프고 큰일 났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성판악에서 한 딱 한 시간 걸렸습니다. 자, 출발. 1000m. 자, 올라가면서 곳곳에 이렇게 통제 시간을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 지키세요. 자, 여기가 속밭입니다. 속밭. 이렇게 속밭 대피소란 명칭이 지어진 이유가 있었네요. 자, 우측으로 옆에는 우측에 저 레일 보이시죠? 저게 뭐 음식물을 나르고 모노레일 같은 거겠죠.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40분 성판악에서 속밭 대피소까지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해가 올라왔죠, 지금. 해가 올라왔습니다. 자, 속밭 대피소에서 일을 보고 가세요. 속밭 대피소에서 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진달래 대피소로 출발을 합니다. 속밭 대피소에서 현위치죠. 라우론 입구까지 1.7km네요. 그죠? 속밭 대피소에서 한 10분만 올라오니까 해발 1100m. 자, 한라산이 1947이죠. 자, 해발 1100m.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한라산을 등반하시려면 네, 코스가 여러 개 있거든요. 첫 번째로 관음사 코스, 그리고 성판악. 이 두 개의 코스들은 한라산 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단을 구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세 오른 코스, 돈내코 병실 어리목 코스는 위세 오른밖에 못 갑니다. 한라산이 1900고지면 윗세오름은 1700고지죠. 자, 속밭 대피소에서, 예, 속밭 대피소. 거기서 한 20분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그 빨간 부분 있죠? 예. 야,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 자, 한라산 정상 백록담 빨리 가시려면 평지 때 이렇게 속력을 좀 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오르막이 나오는데, 그때는 천천히 가고, 자, 해발 몇 미터입니까? 1200m. 네. 자, 출발합시다. 힘들죠? 약간 경사가 조금 올라갔죠? 아니, 그건 갈만합니다. 그죠? 자, 속밭 대피소에서 한 30분 조금 넘게 올라왔죠? 좌측으로 가시면 살아오름 전망대가 나옵니다. 여기는 다음에 들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오름 입구에서 진달래밭 대피소는 한 1시간 정도 소요되겠네요. 1.5km 남았습니다. 네. 정상인 한라산 백록단까지는 한 2시간 30분 소요되겠습니다. 살아오름 갈림길에서부터 약간 경사가 조금 시작됩니다. 해발 1300m. 이거 100m 올라올 때마다 한 15분 정도 걸려요. 아까 1200에서 1300 올라오는데 한 15분이 걸렸습니다. 출발! 자, 해발 1300m. 자, 한라산 성판악 코스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가는 길. 야, 이렇게 길이 정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산들하고 다르게.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저쪽에 눈이 있습니다. 안 녹고. 해발 1400m. 자, 1200부터 경사가 좀 있었죠? 네.
아, 해발 1400m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위에가 진달래 대피소. 네, 위에가 진달래 대피소인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진달래 대피소는. 자, 진달래 대피소 100m 남겨두고 앞에 한라산 정상이 보입니다. 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힘내서 갑시다. 자, 화이팅! 자, 저희 성판악을 출발을 해서 여기 진달래 대피소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진달래 대피소. 네, 보이시죠? 진달래 밭 대피소군요. 진달래 밭 대피소. 자, 인증서 발급 파산 전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기 진달래밭 대피소가 화장실이요. 마지막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일들 보고 가세요. 화장실 있죠? 자,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저 위에 한라산 정상이 보입니다. 자,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통제를 하겠죠. 12시 30분이네요. 30분 전에 12시 30분 전에 여기를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나무가 구상나무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 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의 원조 나무랍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한라산은 구상나무 천지입니다. 천지 세계 최대의 구상나무. 미끄럼주의 썰매 금지라고 해놨네요. 야, 여기 눈 오면은 전무암을 다 덮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눈이 아, 1600m. 30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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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가 한상. 한상이야. 우! 자, 1700m 고지를 앞두고 뒤를 돌아보니 제 피부가 확 트입니다. 한상입니다. 정말 한라산에 오시는 분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진짜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뒤를 한번 살짝 한번 돌아보세요. 전부 다. 와, 다 보이는데. 1900까지 올라가려면 다 왔습니다. 진짜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야, 바로 보이죠? 야, 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백록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한라산 백록담. 오늘 멋지게 구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해발 1900m. 이야,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900m 인증샷. 자, 힘들죠? 아, 그래도 웬만한 산보다 저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길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자, 여기가 정상 통제소입니다. 자, 드디어 한라산 백록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기 몇 미터죠? 1947. 예, 1947m입니다. 하나, 둘, 셋. 점심은 삼각김밥 그리고 새우탕면 이렇게 구운 계란 그리고 레시피 커피입니다. 맛있게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라산 백록담 구경을 하고 이제 관음사 쪽으로 내려가야죠. 관음사 8.7km 남았습니다. 성판아 9.6km 올라올 때 별로 힘은 안 들었죠? 네. 야, 정말 좋았습니다.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네. 네, 관음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출발! 관음사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풍경이, 뷰가 더 끝내줍니다. 하나, 둘, 셋! 어서 와! 백록담 옆이네. 와. 아직 눈이 안 녹아서 스케이트 타겠습니다. 야,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여기 가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 아, 한라산 정상에서 한 1시간 정도 내려왔죠. 헬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한라산 정상에서 여기가 추억 속의 용진각 대피소네요. 예전에 용진각 대피소로 여기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 여기 한라산은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산에 얼마 안 다녔지만 다녀본 것 중에 엄지척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나, 둘, 셋. 또 잠시 내려가니까 다리가 나옵니다. 저 무슨 다리죠? 시현 씨? 출렁다리인데 그 이름이 있을 건데요. 한라산 정상에서 한 1시간 10분 15분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용진각 현수교입니다. 용진각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 변수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백록담에서 내려오는 물 같습니다. 여기 음용 불과입니다. 적어놨죠. 자, 세수 한번 해보세요. 시원하겠는데요. 제거! 제거죠. 야, 저기 지금 바위가 몇 개 떨어져도 떨어졌겠습니다. 지금 낙석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그지? 야, 여기 스케이트 타도 되겠습니다. 길을 잃기 쉬운 곳이므로 탐방로를 이탈하지 말고 능선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세요 해놨네요. 한라산 정상에서 지금 여기 삼각봉 대피소 맞아요. 여기 여기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가 삼각봉입니다. 삼각봉. 아, 저기는 사람이 갈 수가 없죠. 진짜 멋있네요. 야, 이게 저기 올라올 때 모노레일이 설치된 거 보셨죠? 예, 네, 이게 여기 음식도 싣고 오고 뭐 잡다한 거 생활용품들 싣고 오겠죠. 삼각봉을 지나니까 이 아까 그렇게 좋던 데크길이 아니고 이제 산길을 이렇게 또 만납니다. 자, 관음사 가는 길 울창한 숲이 또 나옵니다. 너무 좋죠? 자, 현이치 어딥니까? 아, 삼각봉 대피소에서 300m 내려왔습니다. 아, 지점이 해발 1400m, 해발 500m 내려왔네요 지금. 야, 여기 관음사 내려가는 길 조릿대 밭입니다. 밭. 야, 정말 멋있습니다. 화산길은 억지로 내려오시면 안 되고 지금 밑에 보시면 돌길이죠. 이게 발목이 접질되기 딱 좋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한 2시간 정도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아유, 지겹긴 지겹네요. 힘들어. 힘들어. 낮에는 아빠는 좀 장난인 것 같은데? 안 그래? 힘든 게 발바닥이. 발바닥. 산 내려가면 발바닥 아픈 게 당연하지. 내려갔어. 맛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관음사 내려가는 길 원점비가 있네요. 1982년 6월 5일 특전사 대원들이 대통령 경호작전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투입 중 기상악화로 인해 이들을 태운 수송기가 현 위치 개미목 1060m에 들어가요. 합성 중이던 장병 53명이 장렬히 사망하였습니다. 야, 한번 가보고 가겠습니다. 150m네요. 원점비. 야, 여기 작전을 수행하던 장병들이 여기로 군용기죠.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가 검은 별의 용사들이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곳. 여기로 떨어졌나 봅니다. 제3공수 특전여단 15특전대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해발 1000m 지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 여기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 탐나계곡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휴식 공간도 있고 괜찮네요. 아, 탐나계곡 화장실. 야, 이게 진짜 센 줄 알았습니다. 이거
깜짝 놀랐네. 계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지금. 우와, 청룡열차지요. 완전 바위 한번 보세요. 용암 흐른 흔적이 안 보입니까? 여기 용암이 흐른 흔적입니다. 여기가 신기하지요? 네. 야, 여기 사람들이 손길이 안 닿으니까 진짜 깨끗합니다. 여기 물이. 야. 굴의 총 연장 길이는 몇 미터인 줄 압니까? 442미터입니다. 천연의 동물을 얼음 창고로 활용했던 선인들의 지혜가 보이는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한라산 국립공원구역으로 출입 제한구역이랍니다. 여기가. 자,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구만. 못 들어갑니다 지금. 아, 이제 관음사 주차장이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가면 나올 텐데요. 오늘 한라산 어땠나요? 좋았죠? 자, 처음에 선판악 주차장에서 저희가 5시 3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속밭 대피소를 지나서 살아오름 갈림길, 다음에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좀 여유롭게 올라왔습니다. 한라산 정상까지 오르는데 시간은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백록담을 구경을 하고 관암사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야, 거기 아마 한라산에서 뷰가 최고 좋을 겁니다. 삼각봉 내려오다가 뷰는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야, 진짜 외국에 온 듯한, 에베레스트산을 보는 듯한, 너무 진짜 환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가본 산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진짜 최고. 거리는 약 한 18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관음사 주차장 이때 저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한라산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한라산 사랑합니다. 와, 와, 이야. 오늘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인증서도 받고 오늘 기분이 최고입니다. 최고. 야.